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이브가 46이 됐죠. 거기다가 엘리시아가 뽑기 영상 이후에 추가로 몇 개 더 나와줘서 결국은 이렇게 만렙 여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 많이 쓰이는 제이브 방덱을 한번 사용해 볼 텐데, 카린 자리에 이렇게 엘리시아를 넣은 변형덱도 요즘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만렙 제이브 플러스 만렙 여왕 결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이브 같은 경우는 드디어 체력을 만을 넘겼고, 공격력은 최대 3600이 넘는데, 지금 템 때문에 일단은 3500대가 이렇게 나왔고, 방어력은 지금 40루디를 뛰어넘는 엄청난 방어력을 가진 이렇게 괴물 제이브가 되어버렸고요. 악세 같은 경우는 치댐 생명을 끼고 있었는데, 지금 데미지가 너무 세지면은 오히려 반사로 죽기 때문에 흡혈에다가 생명력이 붙은 악세로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여왕 같은 경우도 지금 만렙을 찍고 10강을 했기 때문에 스탯은 거의 최상으로 올라와 있고요. 예전에 각성 리랑 스탯 비교해보면은 체력은 비슷하고 공격력이 약간 높은데 방어력은 약간 낮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만능형 각성 영웅 스탯이 완성됐습니다. 자, 우선은 발리가 보호 진영에 등장했습니다. 앞줄에는 스파이크 면역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엘리 면역 대 우리 스파이크 면역 대 대결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턴감탄 넣어주고, 자, 고댕 같은 경우도 다 막아주는 요즘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발리도 고인이 되는 시절이 등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 써주면은 사자 면역까지 지워진 상태라서 이제는 군격도 데미지가 다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파 공격 사뿐하게 막아주고 용군 딱 뺏어버리니까, 일단은 치댐 반지를 지금 빼버렸더니 데미지는 조금 줄은 상태가 됐고요. 일단은 힐러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반감은 안 들어갔지만 해제 딱 써주고 사자 평타로 잡고, 자, 방무 평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자 순식간에 잡고 4명만 남은 상태. 요번에도 지금 겨우 살아남아서 일단은 테라의 부름이 적시에 딱 들어가는 바람에 강낱개 한번 살아남고, 발리는 각성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동시에 각성 스킬을 썼는데, 우리 여왕은 우리 팀원들을 전부 다 챙겨주는 데 비해서 발리 같은 경우는 혼자 몸에서 반짝거리고 있죠. 이 이기적인 그림자단 녀석. 어차피 보통까지 다 쳐발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발리는 완전히 이제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자, 끈질긴 저격으로 우리 편 사자도 죽어버렸습니다. 4대 4 상태가 됐고요. 4명 다 반짝거리고 있는 덱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은 혼자 반짝거리는 덱이 이길 것이냐. 면역은 무시되고 방주만 해제가 된 상태. 여기서 심판까지 딱 때리면은 자, 사자 죽었기 때문에 풀 데미지 들어가고 면역까지 지워진 상태가 됐고, 제이브가 또 스킬을 좀 써줘야 할 텐데, 자, 다음 스킬은 천공의 미소를 한번더 턴감을 걸어주면은 발리 같은 경우도 면역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고댕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긴 한데, 일단 우리 여왕도 40렙이다 보니까 면역 지워져봤자 튼튼하죠. 자, 그래서 용군을 꽝 뱉었더니 순식간에 두명 잡고 챈슬러도 실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 멋지게 때려봤자 자살하면서 승리. 이번에는 카일이 보호 진영에 등장했습니다. 지금 앞줄에는 카르마 있어서 약간 극딜인 것 같은데, 사자까지 있는 거 보니까 적절하게 밸런스를 좀 갖춘 것 같기는 한데, 한 방만 좀 조심을 하면 되겠죠. 일단 평타가 두번 누적이 됐고, 방감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가지 않았고, 무덤을 맞아도 지금 엘리가 40이다 보니까 피는 별로 깎이지 않을 것 같은 상태에서 낙하 딱 써갖고 쿨진가 써주면은 지금 카일 스킬이 바로 들어오죠. 어떻게 보면 좀안 좋기는 한데, 자, 무효화 연속으로 3번 차감해주고, 일단은 사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카일은 지금 무효화 계속 깎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줄 순식간에 뱉어버리면서, 자, 앞에 엘리시아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죠? 자, 레벨업을 좀더 해야지, 엘리야. 사슬 또 쓰고 지금 제이브까지 잡아버렸는데, 자, 카일이 34렙이다 보니까 그래도 데미지를 좀잘 박히는 것 같지만, 무효화는 이제 거의 다 순삭이 되어버렸습니다. 평타 통 넣고 무효화 다 지워졌죠. 보호막도 깎아줬고, 자, 아름다운 포즈로 서 있는 우리 여왕. 자, 다음 스킬은 테라의 부름을 받으면서 무효화 플러스 면역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폭풍을 맞았는데 지금 다시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스파와 비교하면 넘사벽 버퍼죠. 튼튼 여왕이다 보니까 일단은 요거 딱 견뎌주고, 자, 정의의 심판이 제대로 딱 들어가주면은, 자, 그럼 카일 어디 갔네? 자, 카일 순식간에 잡고 두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낙하 쓰면 3000고데미죠. 우리 마무리는 여왕이기 때문에 일단 챈슬러 잡고 평타 톡 치고 피 없죠. 한번더톡 치면서 여왕 승리.
이번에는 스파이크가 나오고 앞줄을 보니까 전형적인 스파 방덱이죠. 요즘 랭커를 보면은 스파 방덱보다는 제이브 방덱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요즘 약간 좀 처지고 있는 스파이크가 되겠습니다. 엘리시아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매장당하고 있는 우리 스파이크죠. 어느 순간에 템을 다 빼버린 우리 스파다 보니까 일단은 짜증나게 저격을 먼저 맞아서 일단은 여왕 면역이 전부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루디가 워낙 우리 여왕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맞으면은 지금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일단 40이다 보니까 일단은 보호막만 사라지고 그래서 심판도 딱 뽑아주면서 일단 스파이크 면역은 3명이 제거가 됐습니다. 여기서 2턴간까지 써주면 좋은데 일단 울부짖는 거 쓰면 앞줄 3명이 확정 기절에 딱 들어가서 3명 기절 상태. 요즘 결정을 좀 해보다 보니까 스파 방덱 상대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서 차라리 제이브 방덱이 나오면은 그래도 빨리 지거나 빨리 끝이 나긴 하는데 우리 스파 방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조합이라서 저번 영상에서도 거의 한 판당 4, 5분씩이 걸려버렸죠. 그래서 낙하를 딱 박아주면서 쿨증 갖다가 시켜주고 이러면은 이제 스파이크 스킬이 들어올 텐데 병사 두 번 때리고 이제 분노의 일격으로 성감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다섯 명 전부 다 맞아버렸습니다. 카린이 또 계속해서 살려내다 보니까 일단 힐량은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극혐 상태로 계속 살려내고 있기 때문에 벌써 2분 가까이 지나버렸습니다. 강낙계 스킬을 엘리가 맞아버려서 일단은 지금 고대문 차단이 된 상태고 제이브가 좀 스킬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은근히 제이브가 구경을 하고 있죠. 한 번 더 용군 꽝 때리니까 일단 한 명만 죽고 또 부활하고 보감에서 삭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캐릭인 것 같고요. 유저들의 재미를 위해서 우리 카린 같은 경우는 삭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참격도 한번 딱 때려주고 다섯 명이 전부 다 실피가 됐죠. 전부 다 살아있는데 지금 전체 체력바를 보게 되면은 몇 배 차이로 앞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힐러가 없지만은 계속해서 죽여주기 때문에 강낙계 혼자 남은 상태. 핸들러가 부활을 하긴 했지만 거의 다 잡았죠. 상당히 루즈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거의 다 한 방에 잡아버리고 또 실피가 됐고 체력은 훨씬 앞서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광희의 검 같은 경우도 소규의 호접지몽이랑 이게 좀 비슷한 효과인데 이게 시전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히려 더 루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죠. 돌격으로 찢어버리면서 기절 넣어주고 또 실피 남은 상태를 한 번 더 때리면서 요번에도 카일이 나왔는데 34렙인데 이렇게 아픈 거지. 일단 방감 맞고 방준 쓰면은 이제 챈슬러 또 삽질하겠죠. 챈슬러가 또 힘차게 날아오를 텐데 역시나 이렇게 날아오르는 모션을 취하고 이 칼 꽂는 이 시전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한 반 정도만 쿨타임 좀 줄어줬으면은 좀 더 결장이 덜 루즈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편 챈슬러가 또 광해 검을 쓰겠죠. 아직까지도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실비아긴 한데 챈슬러 뜨면 바로 저승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잡고 4-5 상태가 됐습니다. 참격 같은 경우도 잘 막아주고 있고 아까 턴감을 당했는지 강낙계가 죽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왕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데 일단 버퍼를 한 번씩 잡아주고 지금 또 죽어버리면서 이번에는 좀 불안하죠. 아 턴감을 맞고 맞아버렸더니 와 순삭이 돼버리면서 아까는 카일한테 이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금 완전히 발려버렸습니다. 루디가 살아나와봤자 한번 맞고 돌격 꼽아봤자 지금 피가 차지가 않죠. 자 네카일 같은 경우도 지금 여분의 조합 재료가 많기 때문에 빨리 조합이 나오면은 저렇게 강력한 모습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자 이번에는 제이브 방덱이 등장했습니다. 용분을 먼저 박으면서 전부 다 피가 깎여버렸죠. 자 46렙이다 보니까 반사 데미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우리 만렙 재료가 되겠습니다. 광해 검으로 방감까지 딱 들어가고 힐은 넣을 수 있어도 방감은 막을 수가 없는 우리 카린 방덱이죠. 이번에 또 용분을 맞았더니 오히려 제이브 피가 실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이브한테 저격이 딱 들어가주면은 지금 잡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우리 엘리가 방감을 다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성공의 빛으로 통합 한번 시켜주면은 자 5위명도 제거가 됐고 4자 실피에 제이브도 실피 상태 실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꿀인 상태가 됐죠. 여기서 4자 찔러야지. 자 4자 한번 찌르고 기절 상태 개꿀 제이브만 저격을 해주면 될텐데 정의 심판으로 4자 못 잡고 일단은 웬만한 턴 감은 다 시켜버렸습니다. 실피가 됐는데 자 요거 맞으면은 아, 피가 안 깎였고 자 울부짖는 방패까지 딱 넣으면서 4자 잡고 카린도 기절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앞쪽 3명 기절에 용군 버티고 제이브 자살 개꿀이고 역으로 용군 써야죠. 자 일단 테라의 부름으로 무효 한번 딱 넣어주고 보호막이 이렇게 딱 제거가 됐을 때 테라의 부름을 쓰면 완전 꿀이죠. 자 평타 맞고 한 번 더 맞고 카린이 깨어나기 전에 한 번 더 죽여줘야 할 텐데 여기서 평타도 엄청나게 세다 보니까 한 번 찌를 때마다 천이 넘게 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격 한 번 더 딱 쓰면서 자 제이브 방덱을 성공적으로 부셔버리면서 하지만 지금 또 살아났죠. 자 살아나봤자 딱 꼽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카린만 차단해주면은 방덱 상대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해검 써봤자 방감 계속 막아주고 있고 한 번 더 잡고 자 혼자 남은 상태 영데미지가 떴지만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용문 요거 딱 박아주고 자 한 번에 잡아버리면서 승리. 자, 이번에도 카일이 등장했고요. 지금 챌린저 구간에도 상당히 카일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덱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카일 극딜 덱에 지금 마스터까지 갈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대문 막아줬고 아 뭐야 여기서 또 저격을 당해서 우리 사자가 지금 미움을 받는 건지 지금 계속 저격을 당하고 있죠. 엘리 같은 경우는 36렙인가 38렙인 것 같은데 은근히 또 초월을 좀 많이 해준 덱이다 보니까 약간 불안하긴 하고요. 일단은 용군으로 빨리 제압을 해야 할 텐데 일단 무효 좀 깎아주고 칼 같은 경우도 이제 무효가 한 절반 이상이 깎였을 것 같아서 참격만 딱 막아주고 용군으로 일단 여왕을 잡아야 될 텐데 용군이 때마침 딱 들어가니까 뭐야 어디 갔어? 자 보호막이 풀이었는데 어디 갔니 강낙계 플러스 여왕 챈슬러도 잡고 찹찹찹 해봤자 무효가 다 깎여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니. 자 용수철 하나 뜨면서 무효가 거의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요거 딱 쓰면은 보호막도 사라지고 좀 아프기는 한데 자 그래도 우리 여왕이 만렙이다 보니까 간지럽죠. 자 여기서 별빛 낙하 3000고됨을 꽝 쓰면서 혁명단의 힘이 바로 이거지. 사황급 혁명단이다 보니까 자 순식간에 두 명 잡고 자 외톨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타 칠 때마다 또 엄청나게 피가 깎이기 때문에 이거 폭풍 맞으면은 일단 면역은 지워졌지만 아 그냥 평타로 잡지 왜 여기서 스킬을 쓰는 거야. 자 일단은 세 명은 반짝거리고 자 혼자 남은 외톨이 칼로 잘라버리면서 요번에도 제이브가 등장했습니다. 요번에는 일단 엘리시아도 껴있고 카린까지 껴있어서 지금 챈슬러가 없는 일단 일반사덱인 것 같고요. 제이브는 지금 서로 만렙이다 보니까 이제 앞줄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반감은 씹히고 버프는 지워버렸습니다. 일단은 천공의 밑을 먼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군격에 취약해지고요. 우리 쪽 여왕은 일단 별빛 낙하로 제이브 쿨증과 개꿀 상태가 됐습니다. 앞줄에 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가 돼서 자 여왕이 일단 저격을 당하고 용분을 꽝 뱉으면은 세 명이 전부 다 지워지면서 어 지금 카린 옆에 뭔가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카린이 외로워졌죠? 자 세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용분 맞고 전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또 살려내버리고요. 일단 카린 기절 들어가면 개꿀인데 자 카린 기절이 야 왜 안 들어가. 와 카린이 또 기절까지 피해버리는 상당히 짜증나는 상태가 됐습니다. 빨리 도감 삭제를 좀 고려해봐야 되는 우리 카린이고요. 벌써 결장 시간이 1분 30초 지난 상태에서 또 파멸의 기적으로 진짜 파멸시켜버리고 싶은 우리 카린이죠. 완전히 파멸의 길을 걷게 하고 싶은 우리 캐릭터인데 다시 한번 5대5 상태에서 이번에는 역으로 낙하를 꽝 맞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분격이나 용군이 나갈 텐데, 일단 용군으로 한 번 더 뱉으면서 또 살려봐, 임마. 살려보라고, 임마. 자, 제이브 또 어디 갔어? 자, 칼이나 살려봐. 뭐 하고 있니? 칼이나 살려보라고. 칼이나 살려보라고, 칼이나. 칼이나 어디 갔지? 칼이나 없네. 자, 혼자 나가버렸습니다. 자, 룰이 남아가고 까불고 있지만, 딱 지워주고. 우리 짜증나는 제이브 방백을 순식간에 다 찢어버렸구요. 자, 우리 카림이 없어도 순식간에 힐러를 다 제압하고 찔러버리면서 자, 다 꿰뚫어버렸습니다. 요번에도 카일 초월대기 등장했습니다. 지금 챌린저 구간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카일만 나오는 바람에 엄청난 데미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요번엔 에이스까지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극딜 덱인데, 와, 사자가 한 번에 죽어버렸습니다. 32레벨로 막강한 딜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크리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피가 다 차고 있는 상태죠. 일단은 기절당 하나 넣어주고 병력도 딱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용군으로 빨리 압수를 제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낙하로 3000고된 박으면 완전 개취약 상태. 자, 카르마가 풀피었는데 어디 갔지? 자, 순식간에 꼬그라져버리고. 무덤 같은 경우도 우리 여왕이 만렙이다 보니까 극딜 넣어봤자 반피도 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무효도 많이 차감됐을 것 같고, 이걸로 빛의 참격 한번 딱 박으면서 아일린도 부활, 크리스도 자살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다음 스킬은 이제 광해검이 들어가겠죠. 카일 뭐야, 어디 갔어? 아, 여왕이 추뎀이 지금 연속으로 들어가서, 아, 여왕이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 못된 크리스 녀석 때문에 복수 한번 딱 해주고, 남은 거는 용군 하나, 우리 대두 돌머리 같은 경우도 자살하고, 자, 혼자 남은 에이스한테 용군 딱 뱉으면서 승리.